어느새 바람이 선선하다 못해 싸늘해진 계절이 찾아오고 막바지 가을거지를 하느라 바쁜 고향마을 이웃들도 요 며칠만 참으면 한시름 놓고 여유를 부릴 수 있으니 다들 그 시간만 기다리고 있겠죠. 바람도 좋고 햇볕도 좋고 그야말로 뭐든 풍성한 계절에 찾은 오늘의 고향 마을 충북 제천시 백운면 원월리 소월마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향 생각!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뭐야? 뭐야? 앞에 우상이 뭐야? 어, 화려하네! 여기가 어디더냐? 박다치 앞이죠, 박다치! 아니, 그럼 박다치 형은 생각나는 거 없냐? 있죠. 천등산 박달처럼 울고동네 아니, 박달노령 앞에서 평범왕도은 잠시만, 박달노령이네! 우선 도령이 저렇게 늙었네? 어? 남자! 도련미? 어? 뭐야? 도련미! 아이고! 아이고! 공공남자! 아니, 도련미! 나는 남자야! 아니, 나는 뭐야? 아니, 나는 뭐냐고! 나는 남자야! 나는 공공남자라고! 제천 백운까지 와서 놓치고 갈 수 없는 명승지죠. 박다리와 금봉이의 애절한 사랑이야기 서려있는 해발 543m의 야트막한 고갯마루 박달재인데요. 오빠 봐봐! 우와. 저거네! 우와. 박달도령 금봉남자! 아니 그니까 저 박달도령이 진짜 잘생겼네. 와 금봉남자! 이야 네. 아니 진짜 비슷하지 않아? 진짜 어, 비슷하네. 두개 한번 해봐. 아니 해봐. 똑같이 해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는 박달도령입니다. 저희는 금봉왕자이옵니다. 저는 배설사입니다. 아니, 이 지역에 그 박달도령과 금봉왕자의 사랑 이야기가 워낙 유명하잖아요. 유명하죠. 어떤 사랑 이야기인지. 아, 제가 네. 해볼까요? 예! 네. 아, 박다리는 원래 이 경상도 청년이었어요. 잘생긴. 그런데 아... 과거를 보러 가려면 박달재를 넘어가야 됐는데 네. 넘어오기 전에 밑에 백운 평동 마을에서 네. 어둑어둑해질녘에 금봉남자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전기가 흘렀어. 몇 분 전기? 네. 어마어마한 전기가. 우리 사랑에 빠져서 과거 보러 가는 길을 멈추고 금봉이와 사랑을 나누었는데 그래도 과거를 봐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사랑의 약속을 하고 급제를 해서 데리러 오겠다. 그런데 금봉이만 생각하던 박달이 붙었을까요? 과거에 빵을 하고
하고 말았죠. 아, 네. 그래서 박다리가 면목이 없어서 금봉이를 만나러 모셨는데 아, 그런데 그 금봉이가 그만 박다리를 기다리다가 상사병에 걸려서 만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아, 왜? 근데 박다리가 안 되겠다. 신기일전에서 내가 금봉이를 보고 과거를 다시 봐야 되겠다 하고 왔더니 금봉이가 죽은 지 3일째 되는 장산날에 온 거예요. 아유. 땅바닥을 치고 울면서 있는데 금봉이 환영이 보이는 거예요. 쫓아갔죠. 쫓아갔는데 쫓아가다가 보니까 금봉이가 서 있어. 그래서 와락 끌어안았더니 거기가 낭떨어지여서 떨어져 죽고 말았다. 아유. 해피엔딩 아니고 새드엔딩. 이야. 진짜요? 소름 끼쳐. 그래서 여기는 박다리와 금봉이의 영혼이 서려 있어서 사랑을 이루고 싶은 분들은 여기에 오셔서 저기 사당에 가서 사랑의 기원장에다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빌면 100% 이루어집니다. 아 정말요? 이야. 그러니까 요즘에는 웃고 넘는 고개. 웃고 넘는 고개. 사랑이 이루어지는 고개. 이루어지는 고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앞에 목 놓아 부르던 구슬픈 이별 노래는 세월이 좋아지고 세상이 바뀌면서 자연스레 웃으며 부르는 설레는 사랑 노래로 바뀌었다는 건데요. 아 이런 곳 있네. 또. 야. 박달 금봉당. 금봉당. 만날 즐겁기만 한 삼남매도 가끔은 외롭고 쓸쓸할 때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박다리와 금봉이를 위해 정성 들여 기도를 올리고 더불어 이 계절 뭔가 설레는 만남이 생기길 빌어보자고요. 도련님! 오냐! 오냐! 묵 많이 드시고 한양 가서 장원 급제 하셔요. 아우 잘 먹네! 이게 많이 있냐? 아이고! 아이고 고맙다 궁금아! 아이고 너를 위해 공급자 아니라! 거세요 거세요! 니 근데 뭐 먹는 거야? 나도 줘 나도! 뭐야 나도 줘!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온남자! 도련미! 도련미! 너 박달 도랑 아니지? 나와! 거기 손 묶여! 나가! 도련이! 얼른 오세요! 어디 가세요? 빨리 오세요! 도련님 자리 비어놨어요! 가! 가! 도련님 자리 여기 비어놨어요! 어디 계시는 거예요? 도련님! 박달 도련님! 도련님! 다 짜고 무릎에 우선! 오랜만에 만났으면 애교피용도 하고! 아이고! 아이고! 도련님이! 그렇다면 이대로 가자고! 우리 동네 이제 고구마를 캐는데 힘쓸 쌀이 꼭 필요해서 내가 데리러 왔어! 아니! 힘쓰려고 이렇게 맥히는 거예요? 아, 그럼 괜히 믿어! 힘쓰려고 내가 소예요! 아 그래도 힘쓸 쌀 꼭 필요해! 가자고! 내가 돼지예요! 아니 그럼 더 먹을려? 아이고야 잠시 들러 구경만 한다더니 박달도령과 금봉낭자의 사랑 이야기에 취해 기어이 이장님이 찾으러 올 때까지 지체했네요. 소월 마을 이웃들 삼남매 오기만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니 얼른 서둘러 가자고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그 아니 이 고구마가 그 유명한 서울 마을의 꿀 고구마. 아이고 아이고 이거 아이고. 이야 아니 근데 고구마가 어쩜 이렇게 이렇게까지 빨개요? 그래 고구마가 빨라서 멋있거든요. 아니요 보통 아니요 보통 고구마가 빨개 맛있어요.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빨간 줄 몰랐네. 토질이 엄청 좋잖아요. 토질 때문에. 와 야. 근데 이렇게 마을 무궁밭인데 마을 주민분들이 다 같이 하시네요. 네. 저 총무 양반. 아 총무. 총무. 아 총무님 저기 계시죠. 아마 대신 말 저기는. 그럼 어떻게 알바비도 좀 주시나요? 중요하지. 네, 알바비 좀. 그래, 알바비, 어때 어때? 알바비만 주나요? 그럼 뭐 뭐죠? 일당 다 줘요. 일당 있어요? 다 주고요? 지금. 이야. 야, 아니 그러면 저희들이 왔으니까 일을 해야죠. 그래서 알바해갖고 좀 조금 요즘 조금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저는 솔직히 어머니, 네. 저는 돈보다는 고구마로
주세요. 그러니까 군고구마 통까지 갖다 놨어요. 오, 오, 오따 오따. 저기, 어 저기 뭐 저기 여기요. 저기 있네. 맞습니다. 삼남매 온다고 새벽같이 이장님이 읍내 나가서 고구마 굽는 기구 빌려다 고구마며 알밤을 맛있게 굽고 있으니 우리 삼남매 오늘 꾀부를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야 그런데 고구마 밭이 넓어도 너무 넓네요. 오늘 어떻게 다는 못해도 반절이라도 수확해야 할 텐데 가능할까요? 아이고 아이고 신받다. 아이고 밭만 넓은 게 아니라 고구마도 엄청 실한데요. 그도 그럴 것이 천등산 하늘고개의 중턱에 위치한 소월마을. 산간지역 특성상 벼보다는 밭작물, 특히 고구마를 알아준답니다. 여기는 뭐? 노다지네 노다지요. 여러분 노다지예요. 신받다. 진짜 산삼 안 부럽습니다. 아니 아버님 근데 저 어머님이랑 고구마 캐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혼자 이게 좋은 고구마인데 이게 좋은 고구마인데 혼자 그렇게 뭘 말씀을 하세요. 어떤 게 좋은 고구마예요? 좋은 고구마? 네. 이렇게 생긴 게 제일 좋지?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생긴 게? 요게 2만 원 가면 이렇게 큰 거는 만 원밖에 안 가. 아 그래요? 그럼. 근데 아버님 네. 저같이 모르는 사람들은 저거 한번 줘보세요. 슈퍼 가서 마트 가서 살 때 그거 좋다 그러지. 이거 좋다 그러지. 이거 살 거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조그만 걸 사요? 공판장에 가면 이게 더 맛있. 이거 또 좀 조그만한데 또 비싸 원래. 아 그래요? 큰 거는 값이 없어요 원래. 근데 아버님 네. 제가 고구마 가져갈까 봐 그렇게 바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아니야. 저 좀 만져보고 싶은데 바로 가져가셔. 만져보면 여기가 많은데 뭐야. 근데 우리 아버님 근데 저 좀 봐주세요. 왜 이렇게 네. 저 안 봐주시는 거예요? 저 좀 봐주세요. 이쁘시다는 걸 봐. 부지런한 소월마을 농부들의 정성을 먹고 자란 꿀고구마. 과연 어떤 맛일지 기대되는데요. 오빠, 아버님이랑 고구마 캐다가 저 보자마자 미국에 생겼다고. 우리 아버님께서. 진짜? 아니, 아버님 그 말씀하셨어요? 내 눈에 그랬어. 진짜로 내 눈에 그랬어. 아니, 아버님 그거 아니야? 이쁘다고 얘기한 거죠? 너무 귀여워서 그런 거야. 귀엽대잖아요. 이쁘다고. 아유 참 농담도 잘하시네요. 뭐든 잘 먹고 건강한 사람이 진짜 예쁜 사람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보원이 고구마도 복스럽게 잘 먹고 예뻐요. 꿀맛 꿀맛 이런 꿀맛이 없어요. 아버님 야. 고구마로 삼행시 한번 지어볼까요? 내가 그렇게 할 줄 아나?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는 거야. 네. 진짜 해보시니까 저희가 편하게 띄워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고! 고! 고는 고구마.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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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워 먹으면 좋지. 고구마! 마! 마지막 마! 마늘 한 번 더 맛있지? 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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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이 가을 날씨나 우리 소월마을 어르신들 이 집 너무 좋지 않아요? 야, 진짜 좋아. 깜짝 놀랐네. 와, 거기 지금 뭐 같아? 야, 고구마 먹어서 그러는 거지. 고구마 맛도 너무 맛있어서 놀랬고. 야, 고구마 옆에 밤. 진짜 맞아. 기가 막히지? 아, 그 좀 체크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 그리고 나는 느끼면서 참 우리 외할머니 때 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은 것 같아. 맞네.
나는 그러니까 인심이 좋다 그래서 나는 그런 뭔가를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거였네. 외할머니 댁 갔다는. 아유 그거. 야 여자 역시 수빈이 너 이 다음에 네. 할 거 없으면 그냥 저 신화 쓰고 좀 그런 거 해라. 저 할 거 많아요. 어느새 점심시간 때되면 밥상 위에 숟가락 하나 더 얹어 나눠먹는 게 우리네 정이죠. 부근한 충청도 인심이 살아있는 소월마을의 점심 풍경은 어떨지 기대됩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 아니 근데 분영 회원님들 맞으시죠? 네 맞아요. 아유 잘한네 잘한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만능 일꾼이거든요. 못하는 게 없어요. 못하는 거 빼고 다 하죠. 네. 못하는 거 빼고 다 해. 뭘 시켜야 되나 그러면. 다 잘합니다. 네. 시켜만 주세요. 저희 일단 제가 그러면은 전담이 고기거든요. 고기를 먹고 올게요. 네. 그리고 우리 수빈이는 아 요거 간을 조금 봐줘. 어, 간을 또 간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와. 힘내죠? 너무 맛있는데요. 싱거워. 싱거워. 소금을 더 해야 돼. 그리고 어머니 참기름 좀 팍팍 뿌려야 돼. 아이고 손도 크셔라. 무슨 음식을 이렇게 많이 하신대요. 이장님 쌈짓돈 풀어 돼지고기 끊어다 푸짐하게 볶고 주민들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식재료 삼아 지지고 볶고 무치고 버무려서 맛있는 비빔밥을 준비했는데요. 야 덕분에 오늘 아주 포식하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여기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오늘부터 3일간 공동급식을 실시하오니 이 밭에서 일을 하시다가 12시가 되면 마을 해관에 오셔서 식사들 하시고 평안하게 쉬셨다가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공동급식을 실시하오니 작업들을 하시다가 마을 해관에 오셔서 식사들 하시고 쉬었다가 나와서 작업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들 시작하시죠. 자, 네. 아이고, 국 받으시고. 고추장이 받으실게요. 어, 고추장 갖다 드릴게요. 아버님들 맛있게 드십시오. 충성. 예, 예, 예. 지난해까지만 해도 날마다 마을 회관에서 함께 점심 식사를 해 먹었다는 소월 마을 주민들. 그간 이런저런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다 모처럼 한자리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 거라는데요. 여럿이 함께해서일까요? 안 그래도 식욕 돋는 계절인데 오늘따라 밥이 입에서 살살 녹네요, 녹아. 삼남매도 얼른 맛있는 비빔밥 먹어야죠. 야, 역시 사람을 착한 일, 좋은 일하고 나가요. 네. 좋은 마음으로 차리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상이 항상 뚝딱 차려요. 이야. 아니 이 상이 완전히 보은 이상이네요. 보은 이상이. 네, 형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별한 게요. 네. 우리 분영 회원님들께서 1년 만에 네네. 다시 공동 급식을 하시는 거예요. 원래 와. 매일 이렇게 회관에 네. 모이셔서 해 드시다가 네네. 이제 일손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네. 1년간은 못 해 드셨대요. 아. 그렇죠, 어머니 말씀해 예. 주세요. 네. 이게 네. 농번기 때 이렇게 네. 일 하시다가 오시면 여기서 점심을 해서 같이 드셨어요. 근데 네. 이제 일손도 딸리고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일손도 딸리고 이제 돈도 좀 부족하고 이래서. 해다가 이제 지금 중단을 한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보은 씨하고 이렇게 네. 도와준다 해가지고 네. 우리가 한번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 네. 이렇게 이제 쭉 계속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저희 3남매가 꼭 안 오더라도 예, 네, 그렇죠. 안 오더라도 이제 쭉 하시면은 하면 이제 어르신들이 네. 이제 일하시다가 와서 식사하시고 편한데 네. 이제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일손이 부족해서 일손 때문에. 지금 농촌에 일손이 너무 많이 부족해요. 아, 그렇지.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 지금. 젊은 분들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오신 분들이 이제 네. 그 중에 좀 젊은 분들이에요. 그래도 네. 우리 옆에 계신 분은 기촌하신 거예요? 네. 오. 그래서 와 보니까 네. 뭐 이장님이 타지 네. 사람들 들어오는 분들 너무 잘 보듬어 주시고 그래서 네. 처음에 저희가 오니까 급식 그걸 하더라고 공동 급식. 네. 근데 저희는 처음에는 낯설어서 네. 협조를 못 해드려서 많이. 그래서 여 사모님 이제 많이 내가 그래서 아우 미안하다고 내가 다음부터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도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여기서 모여서 어르신들하고 같이 이제 식사하고 이러면. 얘기 나누고 이러면 저희들도 적응하기가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이제, 네. 좀 부족해서 아쉽고 하니까 앞으로 계속 쭉 했었으면 나는 네. 바람으로. 네. 네. 야, 그러니까 이게 네. 이게 이제 딱 이게 미안해서 네. 이제 공동국식 이제 참관 딱 했는데 그쵸. 그때부터 중단이 된 거야. 네네 맞아요. 아유 지금까지. 네 아쉽죠. 천상 다시 해야 되겠네. 그래.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머님은? 아 이제. 우리 올게 왔는데 저희가 제일 네. 처음에 이사를 왔어요. 네. 저희는 네. 3년 차고 네. 근데 이제 집에 이제 다니러 오잖아요. 그리고 네. 공기가 좋아갖고 저쪽 네. 언니가 이제 같이 인천에서 이사 왔는데 네. 먼저 다음 타자로 왔어요. 저희 네. 집에서 땅 사서 네. 일단 또 저기 신우님하고 네. 같이 왔잖아요. 어? 근데 또 우리 올게 언니가 오빠가 또 우리 집에 다니러 놀러 다니다가 이장님 첫째는 이장님 너무 좋으셔서 네. 이사 오고 싶다 해가 또 여기 올케 언니도 오빠 내외 분이 이사를 와가 지금 이제 네. 두 달째예요. 아, 두 달 되셨고. 네. 아이고. 신혼 사이가 네. 50년은 지나야 조금 친해진다. 네. 그랬는데 우리는 네. 같이 와서 사니까는 네. 때로는 조금 안 좋을 때도 있긴 있어요. 야 어떤 때 아니요. 우리가 신랑이 동생이야 누나고 그런데 결혼도 아닌 것 같고 이게 된다? 동생 글쎄 나보고 한여사라래 우리 형님이 저 한여사가 뭐 어떻게 했다? 그리고 이러는 거 있지? 나한테 말해야 되는데 거의 우리 신랑한테 얘기해 우리 여기 방송에 다 나오면 정, 다 볼 거야 아마 아니 큰일 났는다 열심히 돼서 아니 근데 네. 왜 아니 여기까지 따라 여기까지 함께 오셔가지고 아 신혼은 그걸 왜 이르세요? 내가 저 형님 신혼은 왜 제주도 아니 근데 그걸 왜 이르셨어? 그 은근히 나도 모르게 네, 네. 그렇게 내 동네 나도 별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나가? 형님 손이 팔이 왜 안 그래야지 그러면서도 아유 여보게 자네 마누라는 이러고 이렇네 아유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알면은 또 기분 나쁘니까 그 사람은 입 다문 거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서 또 나중에 돌아돌아 근데 너무 좋아요. 아니 근데 우리 마을이요. 아니 우리 마을이 진짜 어디나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고향 생활 그게 몇 년을 이렇게 해봤지만은 어디는 좀 조금 걱정될 때도 있어. 맞아요, 이렇게 외지에서 이제 들어오시면 막 이게 융합도 안 되고 좀 이렇게 본인만 생각하는 막 그런 게 강한 분들도 계시더라고. 근데 야 여기 걱정할 게 없다. 제가 딱 보니까 어르신들이 네. 우리를 얼마나 이뻐해 주시는지 몰라. 그게 있어요. 일손들이 바쁘니까 제가 또 여기 사과도 따달려서 사과도 따라갔었다. 그런데 나보고 새댁새댁 부르는 거 내일도 꼭 나와주라고 자기네 일들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새댁이 나와야 된다고. 어머 나를 새댁이라니까 내가 너무 불러주니까 감사해서 불러주니까 감사하잖아. 그래서 안 갈래다가도 또 가고 또 가고 새댁 소리가 자꾸 생각나서 새댁이야 새댁 야 어머니 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새댁 얘기를 계속 하는데 내가 여기 기천의 길 너무 잘했다 버스 삼남매 팀도 여기서 만났잖아. 아니 저희들은요 저희들은 정말로 그 좀 활력도 불어넣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도 또 그만큼 더 행복을 느끼고 가야 돼. 나 진짜 보고 싶어서 텔레비에 나와서 내가 꿈의 도전인가 거기 나왔었잖아. 진짜 맞아. 그래갖고 어머 여기서 보인다. 아이고. 너무 잘해지 춤도 잘 추지. 나중에 대다리 한번 쳐주세요. 나중에 대다리 한번 쫙 쳐주세요. 시대도 하고. 그거 한번 해주고 그죠. 그래. 이따 갈 때. 이따 대다리 한번 쳐야지. 잠깐만 우리 밥 놓고 지금 제사 지내는 거예요? 먹어야지. 그러니까. 아니 지금 말이에요 어떻게 보은이가 밥 앞에 이렇게 오랫동안 그냥 처음이야 처음이야 진짜 고기
고기가 여기 이제 보온실들이. 아니 우리 너무 고객님들 어머님들 말씀 너무 재밌으셔가지고 밥 먹는 것도 까먹었어요. 모르겠어. 고추장 고추장 많이 드셔 우선. 아니, 어서 많이 마실 거 같아요. 고추 언니의 신고식 떡입니다. 와 나도 신고식 했어. 집 얻으신 거 축하드리고요. 거기 보이시 있다 저기 휴지 좀 사가지고. 휴지 어? 휴지를 가야 되는데. 어. 네, 집 공짜로 얻는데. 야, 저희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왜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이야. 와, 진짜 맛있어. 어제보다 한 뼘쯤 높아진 가을 하늘이 선물한 따스한 햇살 한 줌. 가을 햇살은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한 자양분이라고 하죠. 가을 햇살 입을 삼아 한껏 늘어지고 싶은 오후입니다. 아유야 배부르고 숨 따시고 세상 부러울 게 없다. 아유. 아 맞아요. 잠이 솔솔 오네. 아유 근데 저는 고추장을 너무 많이 넣어서 먹은 건지 비빔밥에 아니 비빔밥을 너무 많이 먹은 건지 지금 목차 죽겠어요. 내가 욕심해서 오는 거예요. 욕심해서. 아 진짜 분위기 깨는데 1등이다. 어, 나 물 마시러 갈래. 안 되겠어. 목말라. 목말라. 아니 그럼 너 진짜 물 마시러 갈래? 응. 야 기가 막힌 약수 있다. 진짜 진짜. 어디 어디? 아니 나도 그건 모르고. 아 뭐야. 그럼 누가 알아요. 지금 되면 이장님이 들어오시는데 분명히 들어오신다. 기다려봐. 이장님? 아니 들어와 가만히 있어봐. 하나 둘 셋. 물 마시러 가야지. 아유, 가자 걸어. 맞네 맞네. 뭐지 이 드라마틱한 등장은? 가자 가시죠 가자. 아니 뭔가 다 연출된 것도 아니고. 야. 아니 무슨 아. 그 대단한 물이 네. 어디길래 산까지 타는 거예요. 야 조금만 기다려봐. 야 조금만 기다려봐. 밥 먹고 소화가 잘 안 된다며. 네, 막 거울도 응. 조금만 참다가 물 먹어봐. 소화가 쫙 될 거야. 소화제예요? 소화제예요? 아이고 소화도 되고 어. 물이 얼마나 좋으냐면 네. 그 전에 옛날서부터 피부병 있고 이런 사람들 와서 목욕을 하던데 피부병이 쫙 와. 언니 피부병도 있잖아. 저 피부도 안 좋거든요. 네. 병은 없지만 어, 오늘 거기 가서 좀 싹 씻어봐야 되겠네. 샤워까지예요? 여기 진짜 와 소나무가 너무 예쁘다. 그림 같다 진짜. 아니, 어떻게 보면 예쁘다. 이무기가 말이에요. 네. 하늘을 이렇게 막 승천하는 그런 느낌 있죠. 확 올라가네. 그러네. 우와. 마침내 도착한 곳. 여긴 어딜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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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님.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와 스님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스님. 정말 반갑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세요. 와 아니 스님 저희가요 네. 여기 아니 그렇게 약수가 그렇게 좋다 그래서 네. 그래서 저희들 약수 조금 이렇게 먹어볼 수 있나 해갖고 왔습니다. 네. 아 그럼요 물론이죠. 좀 가보실게요. 네. 네. 기운이 엄청나다고 예, 하더라고요. 예, 약수 기운. 예, 예. 아, 약 아, 약수도 기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수잖아요. 아, 뭔가 소리 뭐? 소리가 되게 좋다. 소리가요. 네. 저희를 숙연하게 만드네요. 아. 오. 와!
대박입니다. 우와. 좋지. 어떻게 양수가리 팍팍 먹어요. 잠시 요즘은 가배 값이 많이 올랐는데 이 물값은 공짜입니다. 뭔가 기운이 느껴져요, 막. 물이라고 하는 것은 미운 사람, 고운 사람을 가리지 않고 다 내어주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아, 물은. 네, 그렇게 물에 대한 감사를 가지셔야 될 겁니다. 네. 자, 아유, 감사합니다. 자, 우리 거사님. 마주 감사합니다. 와. 어떻게 물 마시네? 좋아요, 오빠? 좋지. 오, 시원해. 맛이 어때요, 오빠? 어, 맛을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물 마시는 거야. 오늘 소화 안 된다 그랬지? 알칼리 수. 얼른. 알칼리? 알칼리. 원래 물맛은 물맛이어야 가장 좋은 물입니다. 아. 좋은 맛이라고? 네. 맛이 없이 시원한 맛. 시원하고 투명한 맛이에요. 예, 또 좋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는 이렇게 시원하고 예. 겨울에는 또 따뜻하고. 와, 그 정도는요. 이게 그 한겨울에도 술 아니에요. 술 아니에요. 술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맛있네요. 아니, 네. 아니 그거 다 털어요. 자, 여기 오셔서 여기 오면 이 물이 얼지더라고. 아, 그래요. 그리고 아, 여기에 와도 우리 이제 마을에서 이 물줄기로 인해서 인해 가면은 정수장이 있는데 마을 상수도를 이제 그걸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다 먹고 있어. 아, 그래요? 서울마을 어르신들이 그 그렇지. 와. 그래서 아, 건강. 아, 그래서 다 건강한 거다. 물이 좋으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한 잔만 더 먹으면 안 될까요? 아니, 진짜. 네, 근데 그 향이 나. 그 막 그런 맛. 이제 그만 먹고 가자고. 소월마을 장수의 비결이라 굳건히 믿으며 날마다 쐬고 닦고 관리하기에 더욱 귀한 약수. 아마도 그 때문이겠죠. 혹자는 때로 이곳 약수가 영험한 기운을 갖고 있다 믿기도 한다는데요. 소월마을 깊은 산골 사찰에서 펼쳐지는 신비롭고도 재미난 이야기 귀 기울여 볼까요? 이야, 아니 어떻게 여기 완전 물운동원 같아요. 신선이 된 느낌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물맛도 너무 좋지 않았어요? 정말 와, 와 최고였어요. 아니 저는 진짜 제가 듣자니 아니 전국에서 그렇게 유명한 약수인지 여기 오니까 또 다시 알겠네. 그렇게 많이들 오신대요. 그래요? 예, 여러분들 마음이 예예. 다 천국 같은 마음을 쓰니까 여기가 무릉도원이고 천국으로 보입니다. 아, 네.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스님 정말 바쁘시잖아요. 기도하시느라도 바쁘시고 한데 혹시 저희 고향 생각 보신 적은 있으세요? 피디님이 한번 보라 그래서. 아니 역시 스님이시네요 진짜. TV 볼 수가 어떻게 뭐 그렇게 보시겠어요? 저는 봤어요. 아니 그럼 보셨죠? 보셨죠? 아예 저 있잖아요.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팬이에요 제가. 아 진짜요? 아유, 고맙습니다. 보은 씨하고요. 왜냐 미안해요. 저 노래는 너무 좋아하는데 저기 이상하게 두 분이 눈에 띄어가지고 저기 뭐야 병철 씨는 제가 옛날부터. 서원하신 분 있잖아요. 좀 잘 되셨으면. 지금도 잘 되시고 계시지만. 성하다고 많이 포장이 돼 있죠. 맞아요. 아니, 포장이 아니고. 이게 사람 얼굴에 사실 다 나타나거든요. 순하시고, 연하시고, 착하신 분인 거 다 나타나요. 감사합니다. 아니, 정말로요. 역시 이 도량에서 이렇게, 이렇게 또 수행을 하시고,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해안이 열리셔가지고, 아니, 이거 끝에 모시는 거예요. 해안까지. 정말. 네? 아니, 스님 앞에서. 스님보다 더 잘하시네. 나는 이제 하산을 해야 되겠어. 산속 수행 이제 거의 30여 년 돼 가는데 천일 기도를 세 번씩 마치면서 욕심이 많다 보니까 만족이 안 됩니다. 아 그래서 소욕지족하라 하는 말이 있는데 소욕지족이라는 것은 욕심을 내려놓고 작은 곳에 만족하다 보면 이곳이 곧 천국이고 극락입니다. 근데 스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저는 작은 것에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음식도 많아야 되고요.
커야 되고 커야 무조건 많이 먹어야 돼. 많이 먹어야 되더라고요. 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땐 계속 드세요. 이게 스님의 대답이 대단하시네요. 이거는 경지에 오르셔가지고 해탈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답이 나오지. 이거 아니 어떤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답을 내릴 수가 있어요? 먹는 거에 대해서 네. 그걸 논하는 자는 견과 돈보다 못하느니라 하는 말이 있어요. 먹는 걸 가지고 많이 먹네 적게 먹네 따지는 사람은 개와 돼지만 또 못하다 소리요. 그런 거 참 많이 먹는 거 구박 좀 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이제는 제가 먹겠습니다. 많이 먹고 담을 자리가 없으면 쓰고 내려 붓고 먹고 하다 보면 돈과 비슷해진다. 아 돌고 돌아서 아니 돼지 돈자도 몰라. 아 그 돈으로 돈과 같아진다. 그래서 그래서 넓은 식판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비유하잖아. 그런 뜻이었습니다. 야, 네. 아니, 아, 이번, 아니요, 제가 여태까지 스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다 정리가 안 됐는데, 요번 네. 이야기는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요. 정리가 됐습니다, 진짜. 정리 안 되는 찰나를 포인트를 찍어요. 아니, 전 정리가 딱 됐어요. 알아들었지. 그 얘기예요. 어 진짜 풀리긴 풀렸어요. 하진 않아요. 그럼 화장실을 좀 다녀오세요. 아니, 아니 근데 스님 정말요 제가 스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 느낀 게 있어요. 뭐예요? 정말 스님한테 하나 정도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벌써 노래한 지 33년이 됐습니다. 근데 이 우리 노래 우리 가요계에서는 히트곡이 나오는 것과 안 나오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뭐 고생이라면 고생이고 어쩌면 뭐 즐겁게 하지만 그래도 가수 33년 하면서 아직 히트곡이 없어요. 그래서 스님한테 정중히 어떻게 히트곡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럼 변철 씨를 위해서 네네. 스님이 3년 끼로도를 다시 드릴까요? 아니요 도대체 히트곡이 네.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내가 3년 기도를 하고 한 다음에 입산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럼 저 3년 아직 3년 또 기다려야 됩니까? 그럼 아니 같이 가시지. 자세가 딱 나오는데 이렇게 3년만 앉아 있으면 3년만 앉아 있으면 돼요. 치질이 아주 크게 걸릴 거야. 우리 아빠 계단을 침도 못 치겠네. 클럽. 노래라고 하는 것은 네네. 아, 스님이 노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네네. 많은 대중의 가슴에 꽂힐 수 있는 중요한 가사를 찾는 것도 중요하고 야, 그런 말씀을 이렇게 자,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십니다 정말. 네. 아니 근데 교사님 계속 뵈니까 네. 그 가수 이은미 선배님이랑 닮지 않았어요? 오 맞네 이은미 씨가 훨씬 이쁘죠. 오 진짜 제가 그러면... 좋아하는 가수 스타일이. 그럼 죄송합니다 보살님. 왜 맨발이야 맨발 아니야. 우리 보살님 뵈니까요 이런 노래가 떠오르네요. 그 사람 나만 볼 수 있어요. 내 눈에만 보여요 내 입술에 나나나나 마하마리아. 환자 제보살 사찰에 왔어. 아, 우리 스님 너무 너무 때문에 오늘 행복하네요. 유머러스 하시네요. 아니 근데 사실은 처음에 올라와서 진짜 스님이 정말 천일기도를 세 번 하셨다는 게 아, 정말 딱 펼쳐져 있으시네요. 네, 아우라가 있으시죠. 아니 그거 아니야. 벌써 느끼잖아요. 아. 우리를 재밌게 해주시잖아요. 맞아요. 네? 깨달음을 주시면서 네. 산사에 오셨으니까 네. 그 깨달음에
조금이나마 근접할 수 있는 그 명상을 통해서 내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그 자세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이요? 네. 어떻게 이렇게.